적으로 뭐 누가 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레벨이 진짜 높은 거죠. 이 펀치력 자체가 이 두 선수보다 훨씬 월등히 높다고. 와, 빡세다, 빡세. 야, 동전이 좀, 어? 섹시하다. 야, 근데 너는 뭘, 밥 먹을 때까지 어떻게 촬영하고 무슨 분량을 끝까지 뽑아내려고. 바깥 봐라, 이거. 바깥. 이거 정찬에서 붙잖아요. 와, 며칠 안 남았잖아, 지금. 예, 네, 이번 주에. 아, 직업적으로 뭘. 누가 이거 했습니까? 누가 했어? 저요? 응. 저는 진짜 정찬 선수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승부 예측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렵지, 맞아. 나는 예측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나는 정찬 선수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뭐 거의 요런 자체가 볼카가 이긴다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는데, 근데 나 이제 분석한 게 아니라가지고 갑자기 저러니까 내가 매정진해 지금. 분석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볼카 선수가 그게 좋잖아. 뭐가 좋냐, 볼카 선수. 후더크랑 거리 감각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오, 이 족들이 좀 보네. 후더크랑 거리 감각이. 볼카 선수가 좀, 아, 이 촬영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저랑 좀 닮은 면이 있어서. 어떤 게 닮았, 단신인 게 닮았잖아. 네, 단신인 게 너무 닮았어. 볼카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잽을 한 대 쳐도 사람들이 리듬을 똑같이 하다가 정박에 그냥 잽을 치잖아. 근데 볼카는 잽을 치기 위해서 다른 헤이크를 줬다가 이런 헤이크를 줬다가 잽을 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만큼 각이라든지 박자의 이 개념이 달라. 키가 단신이다 보니까 요즘 싸우는 애들 다 길었잖아. 할로웨이라든지 오르테가 다 길었는데 기니까 때리러 들어갈 때 사이보리 게임 하다가 때리러 들어갈 때는 자기도 맞잖아. 그러니까 머리 각도라든지 머리 각도가 안 좋으면 손 위치까지라도 안전하게 만들어서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진짜 레벨이 진짜 높은 거죠. 아 근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진짜 월커너프스키가 아 진짜로 공격하면서 방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원래 맞아야 되는데 때리면서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게 정상급 선수인 게 뭐냐면 보통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격 방어를 같이 연습하지만 때릴 때는 얘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만 집중해서 자기 방어가 약 취약한데 볼카 선수는 방어까지 동시에 되는 거지. 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나는 전찬 선수가 이 가세 진짜 크다고. 왜 크다고 보냐면 할로웨이랑 오르테가보다 전찬 선수가 가진 극대화된 게 있어. 요즘에 전찬 선수가 뭐로 이겼냐 다 카운터로 이겼잖아. 이 카운터의 타이밍과 이 펀치력 자체가 이 두 선수보다 훨씬 월등히 높다고. 근데 할로웨이라든지 오르테가 좀 보면은 나중 되면 볼카 선수가 처음 설명했듯이 뭐 이런 각도라든지 머리 위치, 손 위치까지 엄청 디테일한데도 25분 동안 싸워요. 이 사람이 25분 동안 시합을 한다 생각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 점점. 오르테가 할 때도 초반에 잘 때리다가도 나중에 몇 대 맞는 경우도 많아서 잽 치다가 카운터도 많고 길로틴 초크도 걸리고 막 이랬다 얘가. 그런 위험 요소가 왔을 때 전찬 선수 한 방에 뭐 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볼카 선수한테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나요? 키 큰 상대를 상대하는 거나 뭐 약간 주먹이 센 상대를 상대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지. 익숙한데 내가 볼 때는 볼카가 작전을 짠다면 철저한 아웃파이팅을 짜지 않을까 싶은데.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음식 나오니까 지금 뭔 얘기하다 말았냐. 볼카가 키 큰 선수한테 익숙하지 않냐. 근데 볼카가 내가 볼 때는 아웃파이팅을 좀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철저하게. 제가 볼카노프스키가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은 전찬 선수가 그래도 하드펀치에 정확한 타이밍에 카운터를 잘 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심하게 짤짤이 칠 가능성이 크거든. 아웃파이팅 하면서 점수 따먹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전찬 선수 요즘에 좀 약간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많이 치다가 볼카 선수가 아웃파이팅 계속 하다 보면은 맨날 좀비 모드로 뛰어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걸리네. 오히려 더 걸릴 것 같고 네. 계속 가까이 가가지고 카운터를 노리다 보면 볼카가 그거 있는 거 알지? 철저하게 아웃파이팅 하다가도 승부욕이 있지. 그걸로 또 한번 때려보려고 또 하다 보면 카운터 걸리게 돼 있다고. 아~ 한 번의 기회가 온다 무조건. 무조건. 감독님은 내국심을 빼고도 정찬 선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 아니 볼카 선수가 이길 가능성도 큰데 경기 운영으로는 볼카 훨씬 월등히 뛰어나고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는 근데 전찬 선수는 남들이 안 가진 말도 안 되는 뭔가 투지가 있어. 특히 큰 시합에서 더 잘 보여주는 투지가 투지가 있고 카운터 한 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볼카 선수 한 번만 실수해도 이제 끝나는 거지. 올테가전에서는 실수했는데도 살아났잖아. 그렇지. 근데 전찬 선수는 만만치 않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이번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아무튼. 전찬 선수는 카운터가 이제 극강으로 세다. 지금까지 붙었던 애들보다 볼카는 경기 운영 능력이 너무 좋다. 근데 볼카가 중간중간에 모험심을 건다. 모험심을 걸 때 한 번 걸리면 끝난다. 아 근데 또 정찬 선수가 최근에 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오르테가한테.
이제 거기서 오르테가 이제 안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지, 안 싸워줬지. 김창훈 선수의 존에 안 들어가서 안 싸워줬지 않습니까? 아, 왜 이렇게 격투기 지식이 있지? 네, 저도 격투기 선수니까. 아, 그래요? 네, 볼건드 승기도 그 경기를 당연히 보고 안 싸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말이, 그래서 이제 아웃파이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안 싸우고 전찬 선수가 자꾸 카운터를 기다리니까 전찬 선수가 다급하게 오면 오히려 역으로 카운터를 쳐보려고 하는 게 큰데, 그렇게 경기 운영이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오른쪽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뭐 크게 분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볼카 선수가 한 번씩 모험을 건다니까. 심장이 이게 철저하게 가다가도 네. 한 번씩 모험을 걸고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전찬 선수가 찬스가 온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찬선 선수도 볼카가 그렇게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 재미로 봐줘도 재밌는 것 같아. 확실한 건 국뽕이 차올른다. 저짜야 맞아, 전무후무한 파이터야. 코트리 선수 중에 제일 위대한 선수잖아. 네. 이거는 뭐 반박 불가잖아. 정찬 선수 진짜 멋있는 선수인 거야. 주동자가 멋있어요, 전찬 선수가 멋있어요. 그건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전찬 선수가 잘생겼어요, 주동자 선수가 잘생겼어요. 전찬 선수 볼 수 있습니다. 예. 외모만 봤어요. 정찬 선수가 훨씬 저보다 멋지고 잘생겼죠. 네. 근데 진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제가 격투 팬으로서 진짜 정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이거는 분석 영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싶기 때문에 분석하고 본다기보다는 정말 재밌게 팬의 입장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대충 양상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멘트 한번 던져주고 네, 하시죠. 정찬선 선수님, 친분은 없지만 그래도 시합장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던 일면식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응원드립니다. 진짜 한국인의 힘, 그리고 코리안 좀비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화이팅! 전찬선 화이팅! 화이팅!